안녕하세요. 저는 거제도에 살고 있는 서진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 친할머니께서 올해로 7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쯤에 내가 죽으면 묘지를 만들지 말고 날아갈 수 있게 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뭐 시간이 경과되고 재작년 2년 전후로 해서 저희 작은 아버지부터 해서 위암이 걸리셨고 그리고 저희 큰 고모 작은 고모도 뭐 자궁 쪽에 암이셨고 작은 고모 역시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도 위암 수술을 하셨고 저희 엄마마저도 갑상선암에 걸리셨는데 그 할머니 유언대로 안 하고 저희가 선산이 있던 터라 할아버지 옆에 모셔서 그런지 이제 친가 가족들이 다 아픈 것도 아프고 집도 편치도 않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뢰를 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 묘가 어디에? 여기가 할머니 묘고요. 여기가 할아버지 묘예요. 여기 집안 묘가 다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위에 저기 중간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합장이 돼 있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옆에 저희가 그 증조 할머니가 두 분이셨거든요. 옆에는 증조 할머니. 또 한 분 계시는 할머니였고요. 아, 이번 사례자는 이제 원인 모를 병기로 인해서 집안이 우한 질고에 시달리고 있는 집인데 그냥 한 사람만 병고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다 병고가 났기 때문에 신방 결계를 좀 치기 위해서 산소 이장바람, 산바람, 묘탈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 묘자리까지 영적 예찰을 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상 묘를 잘 쓰면 뭐하노? 이놈들아 사주팔자들을 모르는데 조상이 뭐라 카나? 죽은 조상들 위하다가 산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 죽은 자가 뭐라 하나? 이 서시가정을 둘러보니 기가 차고 매가 찬다. 응? 아들이야? 동생이요. 그래 아들. 네. 도대체가 서씨 집안에 시집와가 뭐하노? 이미 산소 이장할 거 다 하고 너가 개간할 거 다 하고 이 터가 좋든 나쁘든 그들이 원했나? 망자가 원했냐고. 아빠 맞잖아. 망자가 원하지도 않았는 거 뭐 양지 바른 곳에 모신다고 와 있는지 안 있는지 어찌하노? 아닌 말로 와 있는지 내가 오늘 아이고 할매요 갑시다 한다고 가나 그럴 것 같으면 무당이 필요 없잖아. 할매가 뭘 원하는지 우때 할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승질이 났던 거는 이 묘는 너가 좋아가 이래 한 거야. 영가가 원한 게 아니고 그래 화가 났다 이 말이야. 내가 위에 조상의 묘를 저렇게 한다라는 건 아버님 내 살아있을 때 내가 효자중생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이 묘를 잘못 서게 되면 저 밑으로부터는 시내림 대내림이 없어. 쉽게 말해서 집안 자손 대대로 궁하자고 이걸 하는 거잖아. 잘 뭐 요즘 대선도 있다마는 뭐 묘를 잘 쓰면 뭐 그 집에 뭐 관직한 아들이 나고 뭐 양택지택이 좋은데 하면은 출세길이 열린다. 이 집안에는 이것 때문에 출세가 아니고 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명을.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고조부터 훑어가 쫙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래, 자가 신청을 했을 때는 딸이잖아. 예. 니도 왜 못 살겠노? 어? 신랑 집만 문제가 있겠나? 문제 있는 집하고 문제 있는 집하고 만나니까 어찌됐건 트러블이 생기는 거고. 근데 니가 지금 내가 이거를 봤을 때는 저 고조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지만 고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 때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다.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 고조 때도 두 분이고. 그때는 잘 모르니까. 양자 양부 같은 집안이에요. 그리고 증조 열애 때도 여기 무자 할매가 누군데? 자석을 못 낳아가지고 다음 할매가 와가 자석을 낳았잖아. 아, 여기가 아니고 그냥 말로 하시면 돼. 증조. 아니, 우리 할머니. 본인의 할머니. 예, 할머니. 그럼 증조 때는 알아요. 증조 때는 모르죠. 그럼 모르는데 와 이래놨는데. 족보도 모르고 와 이래놨는데. 벌써 고조 때 양자 양부가 가가지고 아버지. 고조 때에도 자식을 못 나가. 큰 집에 양자 가고 양부 가고 했던 집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선산 이거를 잘 손을 잘 안 대요. 왜냐하면 자손이 할매가 자석을 못 놓는 무자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점주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우면 공덕을 많이 들여가지고 대대로금 있는 걸 지켜나가야 돼. 근데 여기는 조모 때도 둘이지, 증조 때도 둘이지, 고조 때도 둘이지, 아무도 몰라. 내 어머니만 그랬다는 것만, 내 할매만 그랬다는 것만 알아. 그러면 자가 장가를 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증아버지 제사 지낸다고 이래 지냈다 칩시다. 어? 근데 여기도 안 불러. 우에 할아버지도 몰라가 안 불러. 저 아들은 자기 아들이 밥을 차렸기 때문에 제사밥 먹을 거라고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다 먹고 그러면 자가 마음 편안하게 가서 자손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겠어요? 손자가 증아버지 죽었다고 제사를 지내주면 여 할아버지가 있는 줄은 알겠지. 증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근데 그 우때 할아버지들은 다 서가 이래 있는 거라. 우때 할아버지는 다 서 있는데 니하고 너가 아들하고는 손자집에가 제사밥 얻어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못 먹지. 위에서 눈치가 비가지고. 그러면 제사를 지내줘도 못 받아.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있어도 자리 다툼하고 있단 말이야. 자리 다툼. 자리 다툼이라는 거는 원래 제대로 본을 못 찾아뒀으니까 니도 자식 있으면서 니가 아무리 몸이 안 살고 마음이 안 살아서 이혼을 했다 한들 니는 그 집 귀신이잖아. 근데 자리 다툼한다. 네가 왜 서시를 말하자면 상식적으로 몸이 안 사는 것뿐이지 영원히 안 살거나 왜 네 자식이 그 신랑 집 성씨가 뭐고 김씨 가정에 뼈줄 타고 핏줄 탔잖아. 너는 배만 빌려줬단 말이야. 맞잖아. 그럼 그 김씨 자손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네가 시집 갔는데 서시 집에 콩나라 판나라 자리 다툼을 하고 있노? 답답해서 선생님한테 신청한 거는 내가 알겠는데 경우가 엄마가 하든지 아바이가 하든지 동생이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다. 근데 이 집 모든 걸 네가 다 안고 의논하고 공론하고. 왜? 시집 가는 딸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래 하고 원래 주권자인 아들은 말을 못해. 니 한번 대답해봐라. 니 꿈꾸제? 예. 예감, 육감, 직감 빠르제? 예. 들어봐서 말 안 하는 거잖아. 들어봐서 말 안 해. 자, 제자예요, 제자. 아버지, 우리 같은 제자. 신에서 알아보라고 자를 점주를 해줬다. 아저씨 시빌리고 엄마 배빌려서. 우리 집안에는 아들 낳기도 힘들고, 대를 내려가기도 힘들고, 할머니가 둘이라 무자 할머니 낳았었고, 우때부터 무자 할매나고 두 번째 할매와가 양자 양부 갖고 갈라지고 정조 때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라가 자식이 이래 이래 갈라지고 자 당신네 조부 때도 할매가 자식을 못 놓이 그 다음 할매가 들어와서 너거를 낳고 그래 우때는 다 어디 갔노? 어디 갔는데 누가 앉아있노? 내 말은 처음부터 있었던 묘가 아니라 한번 이장을 했기 때문에 다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본인의 어메, 네.
야들한테는 할매. 네. 할매가 영산에 딱 걸리고 영혼이 정신이 옳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지 않은 정신으로 여기가 쿡 찌르고 아들 맞나 매늘 맞나 아이고 내 딸 맞나 손녀 맞나 하라고 할매가 정신이 없다고. 그래서 이 고를 병기 병사고를 전부 다 안고 찌르니까 우한 집안에 우한 질고 병고 병이 나는 고에 걸려서 너도 나도 낚시에 고기 걸린 듯이 다 걸려 있다고. 그래 할매가 할매묘를 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가 온 게 아니라 영적 예찰을 했을 때 이 지금 고조 때부터 증조열에 조부열에 내려오는 이 묘 자체가 잘못됐다고. 영가들이 원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아버지 본인의 모친 말고 할매가 빌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예예. 예. 할매가 엄청 많이 빌었어. 절에 다니면서 한 아기를 못 나가지 어머니가. 그래. 한 7년 동안. 그래. 한 7년 만에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 너희가 다 불법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저씨 사주 독수로 여기는 산다고 욕받겠다. 여기는 고지고대로 가야 되는 사람. 이게 기면 이걸로 가야 돼. 아버지 사주가 그래. 원래는 어메가 많이 빌어주고 이랬으면 이 사람이 학교 선생님 됐거나 경찰이 됐거나 관직을 먹어야 돼. 그거 아니고는 이게 안 풀려. 안 풀리다 보니까 온갖 지적질을 다 한다. 잔소리. 왜? 조모 할매 당신의 어메 말고 할머니. 할매. 할매가 들어와가. 야 인연아. 우리 집에 그만 많이 빌었는데 니는 와 안 비노? 어? 와 안 비노? 아들을 니 재주로 낳나? 우리가 다 빌었는 걸로 야도 낳고 자도 다 점지해 줬는데 니 뭐로?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니가 안 비노? 이렇게 할머니가 여기 와서 말은 내가 그렇게 흉내냈지만 모든 살림살이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먹는 거 오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정주 할매가 여기 딱 차고 있고 내 손자 내 새끼라고. 어? 우때부터 비례가 났고 어메가 비례가 났고 어떤 말은 내 새끼고. 그래 사주팔자에 관직으로 못 가면 아버지는 그냥 스님을 했어야 돼. 가정 이루고 살기 힘든 사주야. 그래 아버지는 여자 같다. 여직성이다. 남자지만 여직성이다. 엄마는 네 엄마 완전 남자 아이가. 네, 맞아. 응, 마음에 안 들잖아. 여자라는 거는 할매가 네 마음에 이미 아들을 놓고 살았지만 마음에 안 든다. 여자가 막 손끝도 막 벌렁벌렁시하고 막 덜렁덜렁덜렁하고 아이고 발로 실 밀어놓고 막 오늘 못 하면 내일 하고 막 속 터진다 막. 어? 안 터지나? 맞습니다. 어, 너가 할매다 내가. 내가 너가 할매가 이렇게 약간 들어왔으니까 속 터진다 내가. 어? 여자가 무슨 여자 같은 고살구 좀 맛이 있어야지. 치마만 둘렀다 보이지 완전 남자. 야, 우리끼리 편먹자 손자. 응?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들 낳은 거 저기 뭐 어? 내가 줬지 네가 낳나? 너희는 뭐 아바이만 없으면 된다 아이가. 맨날 잔소리하고 눈 희번덕거리고 욕하고 어? 안 된다고 깽상 놓고 아이가. 네가 내가 이래가 니한테 뭐 말을 하면 네가 말로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쥐 박는 거다. 잘못했습니다. 어? 인연아. 응? 내 한번 풀어달라는데. 내 한번 풀어달라는데 왜 안 풀어주노? 어? 나도 죽을 때는 별로 정신 없었다. 내 밑에 며느리 이것도 정신 없고. 그래 우리 둘이가 와가 온 천지에 내가 그러니까 증조열의 할매가 먼저 들어오고 본인의 어메도 들어왔다고. 그래 이어 와가지고 자꾸 만지니까 가시손이 돼가 내 손자가 아프고 니도 아프고 우리는 저 위에 어 고조열에 눌리키갖고 말도 못하고 니가 서시 집안에 무슨 말로 하노? 고조 때부터 증조열의 조부 때 내 부친 때까지 여기는 전부 다 여기가 이제 집이니 아저씨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누가 옮길지는 몰라도 여기가 집이다 하고 주저앉혀야 된단 말이야. 다 떠 있으니까. 어,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하는 소리 그 소리야. 이 산소를 할매 묘만 돌아가셨고 정신없는 사람이 밑가에 올 일이 없다고. 집터도 문제가 안 되고. 왜? 이게 벌써 선산바람이 앞전에 이 동네를 옮기고 여기를 옮기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요만큼 해놓고 산소에 이제 묘탈에 이것들을 좀 막아내는 거를 마무리를 할게요. 정조열의 할아버지 아무리 할매 두 분 일어서시고 다 고조열의 오늘날 서시가정에 다 들어오실 때 고시가정에 서시가정에 아 여기도 부자 할머니 한 분 계시고 정조열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할매 두 분 자석 없는 무자 할매 당대 할매 할아버지 때 내려오면서 이 유선지 땅 뭐 땅이 됐든 재산이 됐든 이걸로 네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네 거다 네가 해라 내가 해라 내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런 얘기는 뭐 들었어. 이 유선지 재산 가지고 문서문건 계약서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같은 서씨 집안에서 했어도 다툼이잖아 다툼. 옛끼 놈들아 너희가 내한테 한 게 뭐 있는데 내가 막아줘야 되노? 어? 제사만 지내면 다 조사이가. 그래 조상을 위해 주고 선산을 위해 줬는데 신을 모르니 원맥에 아버지 11리고 엄마 배 빌려서 너희가 태어난 사주팔자를 모르니 집안의 습관대로는 살고 제사 지내주면서 위해는 준다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다. 그래서 누워있는 사람도 안 편하고 산 사람도 안 편하고 대를 이어 내려가야 되는데 호안에 딱 걸려가 있어서 내가 너무 오기나고 절개나갖고 너희 집안 잘 되나 보자 하고 이렇게 딱 호랑이 발톱으로 딱 눌러놓고 있었다고. 그러니 병귀, 병이 드는 귀신, 방귀, 쉽게 말하면 뜬귀, 잡귀 이런 것들이 다 붙어가지고 이 정신없는 할매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 딸도 봐야 되겠고 내 아들도 봐야 되겠고 내 며느리도 봐야 되겠고 하니까 전부 다 협기, 귀와 귀신의 귀자와 고, 우리가 고력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무당에서 고를 푼다 이러잖아요. 이거야. 묶인 고를 푸는 거를. 그래 귀와 고가 협기 붙어버렸으니 여기 할매도 자기가 그런 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정신조차 없다. 정신조차. 그리고 한번 물어보자. 저 아들 낳고 누가 집을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하고 했노? 아들 낳기 전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설방살이 하다가 네가 83년생인데 83년인게는 2005년도에 집을 샀거든요. 그런 게 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아니 거리가 멀어도 2005년도에 집을 샀어요. 그 집을 수리를 안 했냐고. 화장실은 뜯어냈어요. 그래. 화장실하고 주방이 제일 문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변기가 시작이 됐다고. 이 집은 어제 오늘 할매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오다가 충사를 다 맞은 거라고. 대문을 고쳤으면 얘네들이 타향 멀리로 떠나가지고 소식 없이 안 돌아왔을 거고 주방에 손을 댔다면 이때까지 아저씨가 살지 못하고 병에 꼬랑꼬랑이가 죽었을 거고 측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거기 주당살이 걸려가 계속 오다 보니까 할매 죽고 상문하고 같이 협기와 방귀가 붙어서 다 고살이 붙었다고. 그래 그런 게 줄이 있는 사람은 칠성줄 세고 공덕줄 센 사람은 나를 받아서 뭔가 지기를 놓고 뭔가 처치를 해놓고 해야지 그냥 하기에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아저씨한테 그게 온단 말이야. 뇌출혈, 중풍, 쓰러지는 일, 화장실에서 머리 감다가 미끄러져도 그렇고 목욕하고 나오다가 쭉 미끄러져도 내가 생각지 않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쓰러질 일이 생기고 중풍이 온단 말이야. 중풍이 자꾸 그 줄이 들어온다. 그래서 고친 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닦아줄 테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랍니다. 산바람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호안에서 흡입하지만 동물들도 흡입하고 쉽게 말하면 밑에 곁가지가 있고 안에 들어가서 다 알을 까고 남아있는 살점을 다 먹고 하다 보니 모든 아까 그랬잖아 귀신과
방귀가 붙어서 협곡이 되면 이렇게 된다고. 그 나중에 비가 오면 무너지기도 한다고요. 그러니 산소는 엔간하면 손 안 되는 게 좋고 저기 떼짱은 하셔도 돼요. 떼짱은 해도 되는데 물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여기 따라들고 묻어드는 영상들을 다 할머니 생각을 하면 이 친할머니 생각을 하면 좀 그래요. 좀 마음이 찐한 게 많아요. 제가 아니 저희 그 저희 어릴 때 제가 5살 때 그 동생이 2살 때 잠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시니까 부모님이. 그래갖고 맡겨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까지 할머니 젖가슴을 만지고 시골에 항상 오면 젖가슴을 만지고 자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친할머니한테는 거의 어떻게 보면 엄마 이상이었죠. 친할머니가. 그래서 친할머니 보면 그리고 할머님이 시각장애 1급이세요. 앞을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었고 예, 그런 게 좀 많았어요. 옛날엔 그런 게 많았으니까. 예. 제가 말 못하고 그리고 제가 좀 꽁꽁 앓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또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좀 많이 뻥 뚫힌 상태거든요. 너무 지금 좀 많이 홀가분해졌어요. 지금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다 엄마야.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뭐고 상황이라는 게 생기면 맞잖아.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가. 아무리 죽은 조상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죽은 조상 백날 위하면 뭐하노. 너희 집안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뿌리 찾고 싶어서 자기 뿌리를 저만큼 생각을 하고 이 뿌리가 뭐가 잘못됐을까. 신랑이 그만큼 해대도 엄마야는 이 서씨가생에 대해서 위해 줄 줄도 몰랐고 빌어 줄 줄도 몰랐고 공들이가 난 자식이라 하는데도 엄마가 대를 다 끊어먹기로 작정을 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내일 모레 나아가 70인데 이제서야 여태까지 너가 건강하게 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성장하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했는 감사함을 단 한 번도 이렇게 판을 벌려서 알아보려고 안 했던 죄에 죽어도 마땅하단다. 신에서 살려두면 뭐할 것이냐. 살려두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고 배고프면 묵고 끙끙하면 잠자고 낮이면 아글아글하고 싸우고 일하러 다닌답시고 한 푼 벌어오면 그걸로 세금 맞고기 바쁘고 내가 아파도 왜 아픈지 모르고 신랑각시가 상충에 두툼이 나도 왜 그런지 모르고 자식들이 폐가 안 풀려도 왜 그런지를 모르는데 어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느냐. 서씨 가정을 둘러보면 박씨 부인, 이 부인아 이 서씨 가정은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무당났던 가정이고 고조열애도 모르고 증조열애 때 할매가 두 분이라는 것만 알지 다른 할매가 신당을 모셔놓고 빌었는지 안 빌었는지 조차도 모른다. 많이도 기다리고 오래도 기다렸다. 그래서 오늘날에 서씨 가정 박씨 명당에 차례차례 제차례로 부귀 영천 보자. 조상님 전에 봉천을 한번 해보자. 한만하에 오신 조사, 원만하에 오신 조사, 볕을 타고 빛을 타고 오는 조사, 꿈속에 자몽을 놓던 조상, 출라 왕래를 하던 조사, 산신의 벌전으로 가고 용신의 벌전으로 가고 칠성의 벌전으로 가고 이 당대까지 너희 시험할 때까지 벌받아서 아야지 아야지 하고 죽은 걸 너희 눈으로 보고도 너희들도 양주부처 부부간에 그렇게 할머니처럼 아야지 아야지 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있으면 딸아이, 아들 자손이 너그 병바라지 하다가 꼴 다 본다. 그래 이 벌전도 대내림이고 시내림이야. 걷어주지 않으면 힘이 들고 걷어주지 않으면 고목나무에서 자손들이 꽃이 피울 일이 없다.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서시가정 김씨 명당에 영정 부정님 거들 한번 가봅시다. 죽여볼까 살려볼까? 서시가정의 오대봉찬 대감 할아버지, 네. 네가 좋아하는 그래 고조 헬미, 고조 헬미 왔다. 내 이놈!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내 제자가 분명하고 네 뒤에 있는 아들이 내 상자가 분명하다. 오늘날에 너의 씨를 빌리고 엄마의 배를 빌려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거는 내 뜻을 품어보자고. 어? 신도 네가 다 꺾고 조상도 네가 다 꺾고 내가 애미냐? 어? 살았을 때 영감 잡아먹고 새끼 잡아먹고 어? 내가 사지를 못쓰게 해도 몰라주고 응?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눈가리로 볼라 하고 꿈에 손목을 넣으면 대아버리 줘도 아망 싫었고 고집 세고 응? 알고 닦으라 하는데 아들을 얻었으면 알고 닦으라 하는데 그러니 오늘날에 오대봉천 서시로 가정에 사시나 대감 오늘 들어서서 누가 저 자리가 내 자리라 하던데 한번 물어보자. 이름도 없는 산 나는 옮겨달라 안 그랬다. 나는 이미 벌써 시제반열에 올라갔다. 너한테 조상 밥 얻어먹는 그런 조상 아니다. 조상 신으로 왔다고. 그래 그 원인을 제일 먼저 조상에서 찾아보니까 시할매가 시할매 두 분 이제 이 할매가 너가 어머니한테 공격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다. 시집살이로. 그래 너가 할매가 너가 할아버지 죽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도 당했지만 점점 심하면서 이제 죽기 전에 병이 다 온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나? 그렇다고 너가 어메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가 할머니는 열심히 살았다. 그게 다다 그냥 모린다. 무식하고 그냥 새끼들한테 그냥 물고 빨고 내 노력해가 살고 이것밖에 모른다. 그래서 조상의 그걸 영시라 군응이라 한다. 타고 넘고 해가지고 원정이 따라들고 했던 거 그 고를 다시 한 번 더 풀어줄 터이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아이고 야야, 아이고 애비야, 아이고 애비야, 아이고 애비야, 아이고, 아이고 애비야, 아이고 야야. 내가 그 묻지 마라 그러는데 왜 묻어가지고, 어? 집안을 이래 풍지박살로 만드노, 어? 아이고 며느라 일로 와봐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야야, 아이고 정신도 없고, 아이고 내가 눈도 안 비고. 그래서 요새 말로 하면 할매가 또 왜 못 갔냐면 내 아들이 아프다 하니까.
내 아들이 아프다니까 내처럼 될까봐 어머니가 너무 걱정이 앞서갖고 종종걸음하고 저 있었고 그리고 내가 고에 걸리고 호스라인 걸리다 보니까 못 갔고 어? 이해가 가나? 아들아 고맙다 고맙다 내 시어머니들이 내보고 공 안 들인다고 공 안 들인다고 그래가 자기 손자가 이래 아프다고 날로 저리 지박의 나는 정신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어?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인다 그래가 내가 있으면 이 아들이 병이 자꾸 깊어지고 너희 병들이 깊어지니 오늘은 선생님이 가라 하니 선대선천에 손잡고 내 약사고 온 다복기가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우리 손자 찾아가고 이 손자 손자 아까봐 왜 가노 내 새끼 내 새끼 이거를 얼마나 내가 이뻐라 했는데 얼마나 이뻐라 했는데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성질 좀 죽이라 이 사람아 예. 어. 성질 좀 죽이라 어째 네 아버지하고 똑같노? 네 아버지도 온 천지 돌아댕기며 집에 쌀이 끓는지 죽이 끓는지 어? 아무 신경도 안 쓰고 온 동네 사돈에 팔촌까지 어? 너무 집에 콩나라 팥나라 한 잔 술에 흔들고 댕기고 어? 내가 사는 게 사는 건지 알았나? 어? 너가 놔놓고 수타이 굶고 내가 너무 집에 종살이 하러 가가지고 내가 너가 다 키웠다. 할매 아는 말. 그래 아파 보이 소용없고 죽고 보이 소용없더라. 성질 죽여라. 성질 죽이고 몸 아프지 말고. 안주까지 니는 올 때 멀었다. 어? 고맙다. 고맙다. 내 때문에 저 산소가 그런 게 아닌가네. 이 선생님 말따나 우 때부터 자리 조정을 자문했기 때문에 산소에 매이지 말고 어메는 하늘로 훨훨 날아가 아, 천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까지 그 어머니가 뼈따구는 있어도 혼, 귀, 백 어. 혼은 뜨고 백은 뼈라 말이다. 백만 놔두놓고 내가 다 올라갈 기다. 내가 올라가야 너희가 다 잘 되지. 응? 안 좋은 거는 내가 싹 닦아가고 응? 가슴에 끼지 말한다 아들아. 응. 할머니 좋은 데 가신단다. 오늘 새 옷 갈아입고 약수물에 목욕하고 지장보살님 손길 잡고 내가 우리 서씨 가정에 한 건 없어도 내가 빨리 가서 닦아야지. 저 앉아가지고 저래 있다가 너가 다 죽인다. 그래, 내가 오늘 싹 닦아갈 테니까는. 응.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시가 늦고 때가 늦고 가보자. 천상옥경 기름문 열고 천지자우 신명님 내 모시고 조시제자 모시더나 선대신에서 들어서서 서시로 가정에 옛날이라 그 옛적이라 간날이라 그 가적이라 이 가정에 여자들이 시집을 오면 왜 이래 고통을 줬느냐 사주팔자를 보면 너는 불릴신이 아니지만 너가 어메 시어머니도 우리 같은 줄이 있고 너가 이제 엄마지 시할매도 우리 같은 무당 신감이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줄을 다 판단을 안 내고 엎어놓고 꺾어놓고 그리고 이 가정 명당에는 산신의 주력보다는 용신의 주력이 억수로 센 집이다. 용신의 업을 억수로 많이 위했던 가정이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야만 지금 물에 가 있지. 이것도 늦게 가서 간 거잖아. 처음부터 간 직업 아니잖아. 어, 처음에 다 다른 거 있잖아. 쇠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네가 어? 하다 하다 안 돼가지고 용신으로 갔는 거 아이가? 어, 다 엎어먹고 뭐 하기만 하면 다 어?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오늘 그런다. 서씨 가정은 옛날에 용신을 좀 많이 위했었다. 할매들이 그래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는데 용신의 업양이 엄청 부리가 세다. 근데 이 맑은 물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니 탁수가 들어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저 선산바람 저걸 이장에 오면서 가만히 있던 호랑이에 호선항도 건드려가지고 전부 다 사람이 죽기 살기로 이래 돼 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는데 산으로 기어 올라가니 가지에 찢기고 비가 안 오면은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 헐떡헐떡거리고 산다고. 그래서 엄에도 살았는 게 삶이 헐떡헐떡. 너희들도 70평생 살았다 해도 헐떡헐떡. 얘네들도 지금 물이 없다 보니까 헐떡헐떡. 인연을 만나도 제대로 된 인연을 못 만나고 아무리 앞으로 돈을 번다 해도 뒤로 자빠지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용신의 양압에 기운을 받아서 여기에 배를 타는 거는 아까 조상 사고사 났던 조상이 그나마 알아달라고. 근데 이 용신에서 야를 보니 야가 진짜 물에 빠져 죽을지 낚시에 걸려 죽을지 그 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니까 이 딸을 통해서 조상 할머니가 어떻고 산소 몇 자리가 어떻고 잘못 써가 어떻고 사실은 아들 자손 살리라고 이정성이다. 37부터 39까지 운세가 장애를 안 입으면 꼭지가 틀리든지 안 그러나 급살이 온다고. 급살 순간 사라지는. 그래 그러신다. 여기 신에서 이 아이가 업양이고 이 아이가 방울 들고 부채 들고 내가 30분만 만지면 신 터져서 시블락시블락시블락 하고 다 보는 하다 야는. 어? 남자라 단지 아까워서 신에서 위에서 오대봉천 고조에서 안 시키는 것 뿐이지 이 감은 촉은 굉장히 빠르다. 야가 불안하거나 그럼 배에 반드시 일이 생기고 누구 생각지도 않는 사람 꿈을 꾸거나 예감, 육감, 직감 엄청 빠르다. 근데 남자라서 니처럼 말을 안 할 뿐이다. 얼마나 네가 흘린 눈물만큼 닦아주려고 들었었고 서씨 가정에 벌전이 있다면 그 벌전을 내가 닦아주고 조상이 인도가 안 된다면 그걸 인도해주자 왔고 네 가슴에 이렇게 맺히고 네 온몸에 오장육부 6천마디 혈기마다 신의 지기를 넣으니 부셔질 것 같아도 너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네가 해야 되고 이때까지 왔단다. 오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일러주는 대로 기도 정성 드리고 물 한 그릇 뜨고 아 나한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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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시는 분이 있구나. 해를 쳐다보고 네가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달을 쳐다보고 어떻게 주문을 외우고 그 조업을 시작할 때도 용신님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고 난 다음에 네 소원이 그겁니다.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어판장 하겠습니다. 직판장 하겠습니다. 생선 장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매가 합의 수위를 들어서 인연도 넣어주고 물길도 넣어주고 살리주려고 왔다 이놈들아. 다 죽어가는 판에 일신에 고난지고 신안진 거 한번 싹 닦아주고 살의 살수를 다 걷어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가자! 사한! 아까 전에 아버지가 노란 거, 파란 거, 연두색 이렇게 뽑았거든요. 자, 이거는 노란 거는 뭐 조상이다. 쉽게 말하면 달 잡힌 조상. 안이 좋았던 거, 그 다음에 일신, 몸, 그 다음에 직업, 소리 나는 거, 돈. 그래서 이렇게 새파랗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다고. 이렇게 덮이갖고 이렇게 있었다고요. 그 조상이 갈 길을 다 몰랐다고.
있을 분은 있고 공 닦으러 갈 자는 공 닦고 가고 회원 해탈할 자는 회원 해탈하고 고를 풀어 갈 자는 고를 풀어 가고 요거는 청춘에 내가 보니까 여기는 아까 청춘에 외선천자는 뽑았는데 여혼신 여자 청춘으로 갖는 사람 집안에는 잘 모르겠다. 이쪽에는 모르겠다. 여기에 여혼신 앞을 서가지고 너가 친구가 뭐 애인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여자 때문에 여혼신 따라들고 묻어들고 산소바람에도 바람을 넣고 너희들한테도 싸움질을 넣고 헤딱빼딱하도록 넣고 슬프도록 넣고 아우성치도록 넣었던 거 여혼신 선왕에 걸린 여혼신 제일 먼저 들어와서 이랬던 거 오늘 싹 닦아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가 이렇게 딱 뽑았잖아. 이거는 용신이다. 어찌해도 너는 용신을 벗어날 수가 없다. 아 받아. 이거는 소원 성취 깃발이고 어쨌든 물할머니 용왕의 용궁의 업으로 이제 산신은 어느 정도 네가 돈을 벌면 산신의 전기는 다 닦아내고 어쨌든 용신에 빌어서 야는 먹고 살아야 돼. 이럴 성신하고 해와 달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맑은 칠성이고 엄마는 업칠성 대감칠성이 동자칠성이라 그리고 누나하고 손잡고 사업길문 직업길문 영업길문 물길 따라 인연 따라 돈 따라 이렇게 다시 너를 통해서 대신해서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잘 따라오란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방기하도록 지가 아 내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래 했을 뿐인데 아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아버지가 못다 풀었던 거 엄마가 몰랐던 거 너를 통해서 여자가 됐든 자손이 됐든 직업이 됐든 돈이 됐든 네가 원하는 바를 신에서 나와 결탁해서 이루어가자 하신다. 때가 늦고 시가 늦었다. 허나 오늘 이 판단으로 네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겠다고 하면 누나 손잡고 오게 되면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라는. 네 이만큼 일러주고 이 가정 명당에 신명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단실에 자정하시네. 이번 사례자는 이제 직계 할머니,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서씨 가정에 굉장히 이제 병고바람이 불어서 아버지 형제들이 4명, 5명까지 전부 다 1년 안에 다 암에 걸려가지고 의뢰를 했던 집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묘를 썼는데 혹시 묘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산바람이라 하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집이어서 여기 이제 선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는 선산바람이고 묘탈바람인데 여기에 지금 직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산소를 써서 합장을 했다고 해서 산바람이 분 게 아니라 고조 때부터 이 지금 이장을 세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고조 여래가 다른 곳에 있던 거를 이 묘를 만들면서 이 터를 사면서 이렇게 순서대로 고조 여래 쭉 오다가 증조 여래 때 또 할머니 한 분을 다른 데 있다가 또 이장을 해가 오시고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저렇게 합장을 하게 됐는데 그 밑에다가 또 가묘도 서게 되고 집안에서 서로 말이 없이 지금 이렇게 묘탈 바람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묘도 이제 떼장을 다 이렇게 보니까 동물들이 출라왕래를 하고 밑에 가지들이 많아서 일신에 고변수가 많이 들었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산에 와보니 좌판바람, 밀레바람, 수탈바람이 같이 불고 그 다음에 호안에서 드는 이 바람도 같이 불고 선왕에서 부는 바람도 같이 불어서 오늘은 산탈 묘탈을 잡는 데 중점을 두고 시료를 했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전이 이게 솔루션 하기 전이고 하니까 사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못 자고 어떤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리고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긴장도 많이 했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선생님 만나고도 사실 긴장은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솔루션 진행하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제 그때서는 아 이런 게 있었는데 깨닫지를 못했구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고 나니까 사실 좀 그 이제 윗대 조상님들 이제 뭐야 그런 것도 알겠고 그렇습니다. 좀 불안한 마음을 쏘신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왜 그랬는지 알고 하니까 예 그런 거는 없고요. 지금 좀 많이 홀가분해요. 예.
뭐 만족을 하셨다면은 아 예 만족했습니다. 속이 후 저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